국민일보가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어제 저희가 어, 뉴탐스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알려드렸죠. 국민일보, 그리고 채널A, 그 그러니까 동아일보, 이쪽은 어, 앙샹내진 구세대의 권력들. 음, 음. 그래서 윤석열과 붙어 먹고 있고, 음. 그래서 대통령실, 대통령실의 단독이 가장 먼저 나오고, 음. 대통령실의 의중이 가장 먼저 나온다. 아. 네. 보수 기독교 신문과 그다음에 음. 예, 동아일보. 음. 그래서 지금 보면 국민일보에서 막 다른 김건희 명품백 윤석열이 직접 입, 입장 밝혔듯 이거는 김건희는 죽어도 사고안해갔던는 얘기 아닙니까? 네. 입장을 제대로 밝힐까 저는 사실 의문이 있어요. 안 심하니까. 밝히겠죠. 예. 와서 또 무슨 소리에서 국민들을 화나게 할지 오히려 더 사건을 불려 가지고서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지금 이철규가 논리를 줬잖아요. 음. 대통령 기록물이다. 음, 맞아요. 뭐뭐 국고니까 뭐 반환할 수 없거나 국고로 <laughs> 들어가서 <laughs> 아. 반환할 수 없다. <laughs> 그 얘기를 나서 살라나요? 설마. <laughs> 그렇러겠죠뭐 <laughs> 시나리오가 누 써줘서 읽을 텐데 이철규가 아, 그러면 뭐 저게 더 뭐랄까요 상황을 악화시키겠네요. 예. 저런 짓을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제 지금 그냥. 사과는 개나죠. 또 시작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과한 것처럼 국민일보나 동아일보는 막 써가려주겠죠. 써, 써 그렇지만 개사과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제가 볼 때는 사과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당사자가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아, 뭐당사자 지금 나와도 너무 늦었어요. 네. 지금 나와서 사과하는 것은 국민의 비난 여론이 거세게 올라오자 음. 어쩔 수 없이 하는 음. 억지 사과라고 생각하지 네. 그거를 진심 원의 사과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저는 사과의 시점을 놓쳤다 예. 해야 될 시점을 그래서 예. 이 지금부터 이제는 사과를 하는 것이 거의 좀 영향을 못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래서 김경률에게 감사패라도 줘라라고 하면서 조중동이 대동단결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경률을 음. 자르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대통령실 김경률을 잘라라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네. 김경률을 자르고 음. 그리고 우리는 음. 윤석열이 나가서 대신 개사과를 하겠다. 네. 요 그림으로 지금 합의를 해가고 있는데 음. 조중동이 그럼 안 된다라는 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지금. 그러니까 전혀 봉합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봉합될 수가 없죠. 왜될 수가 없을까요? 이게 두 사람만의 감정싸움이 아니거든요. 네.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에서는 봉합이 될수 있어요 음. 근데 이거는 윤석열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조중동이 제끼려고 하는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날려버리려고 하는 동아일보 정도만 붙어 있어요 동아일보도 이제 다는 아니고 다는 아니죠. 일부 정도 있죠 일부. 일부. 왜냐하면 동아일보도 김건희 사저보내라는 기사 쓴다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조중동 뭐 이준, 이준석 등등 이쪽 세력은 지금 윤석열 날리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이 드디어 거기 가세를 해서 네. 김경률을 통해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수 대원합의 흐름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 조정동. 네. 그렇다면 윤석열의 일당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도겠죠. 이두 세력이 붙는 거지 음. 두 개인이 붙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화해가 되게 어렵다는 거고. 또한 가지는 이 공유가 안 돼요, 둘이. 이공의안 돼, 진짜. 네, 이쪽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날라가야 총선도 이기고, 뭐, 어. 이기진 않더라도 무난하게 넘어가고, 예. 자기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는데요. 이쪽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면 자기들은 이제 감옥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선이건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화해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가지는 이제 두가, 두 사람의 심리로 봤을 때에도 예. 윤석열과 한동훈은 20년간 주인과 머슴 관계? 그렇죠. 로 지냈단 말입니다. 예. 20년간. 예. 20년 동안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왔다면 어느 정도냐면 이번에 그 화재 현장에서 예. 윤석열이 나타나자 한동훈이 90, 90도 폴더 인사를 했잖아요. 예. 저는 그게 거의 그 조건반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파블로프의 개 있잖아요. 예. 종침은 침, 침 질질 흘리는. <laughs> 종만 침은 침이 질질 나가요. 맞아요. 그조건만사인데 거의 그급으로 한동훈이 윤석열을 대하거든요. 네.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이두 사람 간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고, 음. 명백한 주종 관계 내지는 주인과 노예 혹은 뭐 주인과 머슴 사이의 관계다. 라고 음. 했을 때, 밑에 사람이 주인한테 한 대의 엿을 매긴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주인이 그러니까요. 아유 20년이나 나를 위해서 헌신 봉사했는데 음. 네가 뭐 나한테 따기 한번 때렸다고 음. 널 미워하겠냐 이럴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순간 도는 거죠 감히 저놈이 음. 왜냐하면 음. 밑에 있는 놈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은 아랫사람이 반기 들고 덤비는 걸 제일 싫어하고 못 견뎌하는 성격을 가졌죠 그렇죠. 권위주의 게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한동훈이의 반기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윤석열이 심리적으로도 못 참을 거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사진이 우리 지금 썸네일에 들어가 있는 사진입니다. 음. 우리 피디님 그 썸네일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인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동훈은 조건반사가 됐고, 네. 그리고 윤석열은 노루악수를 합니다. 음. 절대로. 지 종을, 음. 그것도 자기를 뒤통수를 친 종을, 네.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인정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쳐다보기도 싫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야, 어떻게 저놈이 이럴 수가, 뭐, 이런 분위기, 거의 그런 거라고 봐야죠. 예. 근데 한동훈은 나름대로 연출을 하려고 애썼어요. 음. 보면 옷도 얇은 거 입고 갔더라고요, 추운데. 네. 얇은 거 윤석열은 아, 불쌍해 보이려고 따뜻한 패딩 입고 가고 어. 옷에 차이 저봐요 요요 사진 한번 전체 화면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어. 엄청 추워 보이지 아, 않아요? 자요 사진부터 보, 봅시다 자 아. 폴더 인서하고 한동훈은 네. 자기를 좀 그래도 반갑게 맞아줄 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어, 네. 억지 웃음 억지 웃음을 짓고 받아 그 맞아달라고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런데 윤석열은 쳐다보지 않고 악수를 한 상태에서 에, 툭툭 치고 툭툭 칩니다. 근데이 이 툭툭 친 거를 갖다 마치 친근감을 표현했다고 개소리들을 하는데 전혀 친근감을 표현한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전부 막았어요. 네. 경호원 아니면 저기 옆에 없는 겁니다. 김태음 도지사도 저기 못 들어갔어요. 수행원한테 막혀가지고. 네. 나 도지사야 그런데도 음. 무슨 소리야 잠깐 있어봐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찍어야 돼 예. 이러고 막혔다니까 그리고도 저렇게 노루 각수하는 장면밖에 예. 노출을 못 시킨 예. 거예요 예. 그리고 저것밖에 없으니까 대통령실이 저거라도 돌린 겁니다 아. 자한동훈이 얼마나 비굴하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다음 사진 전체장을 보여줘 아 어. <laughs> 어, 너무 추워 보여요. 옷이 너무 얇지 않아요? 근데 옷은 걱정 안 하고 머리만 걱정하고. 아, 머리를, 왜? 머리가 눈에 맞을까봐. 가발만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게 혹시 들통날까? 음, 음, 혹은 음. 가발이 꽁꽁 얼어서 아, 떨어지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접착력이 약화될 수 있죠. 죠 그렇죠. 추우면. 예. 근데 한동훈이 저렇게 혼자서 뭐 여러가지 쇼를 하면서 나름대로 연출을 했지만 윤석열의 마음은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저는 역으로 한동훈이 얼마나 주종관계에서 윤석열한테 겁이 많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예. 어차피 자기 갈 길을 가기로 한거 아닙니까? 예. 김경률을 통해서 예. 배신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과감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음. 시원시원하게 음. 그걸 또 못한다 한동훈 이 그렇죠. 말도 그냥 오물조물하게 하고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예. 공작이 맞지만 몰카 공작이 맞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미흡한 이런 돌려서 얘기하는 방식. 그 그러니까 얘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요즘엔 너무 많이 해요. 예. 네, 그러니까 김경률이 그 얘기를 김건희를 비판하는 얘기를 하고 다닌 다음에 겨우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걸 이제 힘에 얻고. 그래놓고선 사실은 한방 맥인 건데 윤석열 네. 앞에 가서 또 머리 박숙이고 다시 나와서는 또 그래요. 김경률을 사퇴시킬 생각이 없다. 네. 입장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한동훈이가 얼마나 비겁한가, 윤석열 앞에서 설설기는가 음. 하는 걸잘 보여주는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뚜껑이 날아갈까 마음 조렸겠죠. 그 장면을 보여드린 겁니다. 일부러 불쌍한 것을 연출을 하면서 갔는데도 네. 가발만은 지키고 있는. <laughs> 얼마나 머리가 중요했으면 음, 음. 그러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근데. 지금 저렇게까지 연출을 했는데, 연출을 저렇게밖에 할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전체 화면을 보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대서 특필했고요. 네. 타임즈지가, 네. 타임즈가 또대서 특필했습니다. 로이터도 오늘 나왔다. 로이터도 나왔다. 나왔더니, 뭐 크게 나왔고요. 음. 외신들이, 그것도 지금 타임이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는 미국의 보수지예요. 보수지. 그렇죠.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어떤 데의 의견을 반영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월스트리트 저널, 타임, 이런 데는 미국의 중도 보수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도보다도 조금 더 보수. 음. 타임즈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 이들을 대변하는 그런 신문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대서특필 하면서 뉘앙스가 저런 놈 가만 놔두냐. 이런 뉘앙스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뉘앙스죠, 내용이. 네. 아주 상세하게 보도했던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이 김건희 문제가 있다라고 보던 국민이 더 많다라는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까지 인용해서 예. 이쪽 손을 들어줍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재훈 소장님 보시기에도 이건 알아서 처리하라는 사인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저는 계속해서 보수대연합을 추진해왔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이 너무 떠요. 행동이. 기대만큼 빨리 못, 임지, 못 움직입니다. 음. 빨리 분리하고 나와서 윤석열하고 막 네. 맞상대를 하면서 제2의 6.29 선언이라도 해야 음. 이 그림이 멋지게 흘러갈 텐데 음. 잘안 되는 거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건도 터졌지만 미국이 직접 답답하니까 음.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저는 음.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 음. 외신에서. 야, 이래도 너희들 빨리 안 움직일래? 음. 물 밑에서 은근히 추진하던 것을 이제 대놓고 위해서 공개적으로 저격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바꿔라. 날려라, 빨리. 날려라. 아, 윤석열 날려라. 음. 그렇지 않으면, 음. 미국의 지원은 없다. 뭐, 내지는 너희도 이제 잘 못, 일못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거 보십시오. 그 윤석열은 미국으로 다 아웃당한 거 맞, 맞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아웃당했다고 봅니다, 거의. 이제 사형 가치가 없죠. 이형 가치가. 이러니 없죠. 그냥 봉합될 리가 없죠. 네, 둘의 맞, 싸움이. 맞습니다. 봉합될 수 없습니다. 이건 개인간 싸움이 아닙니다, 단순한.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한동훈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정확히 손? 말하면 한동훈이 아니라 보수대연합. 그렇죠. 네.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한동훈, 이준석, 이낙연. 그렇죠. 그걸 이제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전병원이 그걸 듣고 쪼로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예. 네. 개새끼처럼. 예.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윤석열이 계기니까 이제 미국 언론들까지 가세를 하는 한국이라 이렇게 봅니다. 음.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빨리 미국한테 그래도 음. 어느 정도의 음. 이 뭐랄까, 보수 대연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빨리, 음. 음. 그러니까 정말 가, 가기 싫은데 갈 수밖에 없는 곳, 그런 곳을 선택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쇼를 <laughs> 둘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예. 워낙 개싸움이 되어버려가지고, 음. 정말 정치적 이슈를 갖고 대립하는 것도 아니고, 예. 사실 사, 김건희 문제 갖고 붙은 거라서, 예. 개싸움 아닙니까? 예. 세, 세 명이 법, 공생관계인데, 범인이고. 예. 이거를 둘다 하기 싫었을 거라고 저 보거든요. 예. 한동훈도 하기 싫었을 거고, 예. 아, 저는 일단 윤석열 앞에 서는 게 무서워요, 뭐 이제. <laughs> 오줌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laughs> 예. 그리고 윤석열은 나걔보 주먹이 나갈 것 같아 음. 지금 나걔 보고 싶지 않아 음. 이런 상황인데 주변에서는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음. 우리 작살나게 생겼다 지금 음.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꼭 해야 된다 그럼 어디서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미국 형님도 하라 하락, 그럽니다 어, 지금 너무 과하니까 음. 뭐 이제 자 그렇다면 둘이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어차피 거기에 가야 되는데 음. 화재 현장에 들리긴 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그냥 그것도 해치우지 뭐 저는 그런 심리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따로 시간 내서 <laughs> 둘이 만나기는 싫다는 거죠. 근데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 어차피 둘다 가니까 그럼 거기서 찍지 사진 어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요. 네뭐 그 마음으로는 뭐이이 이 사람들 보십시오 화재 현장에 이 절규를 보세요 아침 일곱 시부터 나와서 대통령도 오시고. 음. 여당 대표도 온다고 하니까 아침 7시부터 나와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현장에서 치웠어요. 수행원들이 다 치웠어요. 충남 도지사도 못 들어가게 했는데 상인들이 어떻게 그 둘이 만나는데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 맞아. 그래서 완벽하게 통제되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어서 나온 음. 게 아까 음. 썸네일에서 나, 나온 그 사진입니다. 2층에서 밤새 기다렸다 그러던데요. 네. 건물 2층에서 밤새 기다리다가 네. 어? 갔단 소리 듣고 나와서 그 원래는 다들 이 현장에 있었대요. 음. 그런데 올라가라고 했답니다. 아. 그래서 2층으로 가서 음. 기다렸다는 거예요. 음. 현장을 갖다 지킨다고 했는데, 아 음. 올라가라. 음. 2층에 오신다. 음. 아. 그래서 거기서 밤을 새고 지새웠는데 안 오고 사진 찍고 쳐버렸네요. 심지어 1층까지는 왔어요. 네. 1층은 왔는데 여기입니다. 자, 이 상민 행안부 장관도 보이죠? 예. 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상인들일까요? 그래서 이 유명한 짤이 나옵니다. <laughs> 상인을 찾아라. <laughs> 어, 저도 이거 진짜 놀랐어요. <laughs> 저기 보면은 무슨 사천시 의원, 사천 군수 뭐 어? 그다음에 <laughs> 무슨 행안부 장관, 도지사, 전부 정치인하고 수행, 수행원들밖에 없어요. 네, 한동원도 있네요. 한동원도 있죠. 네, 여러분 상의를 찾아보십시오. 서천 죄송합니다. 서천 자꾸 사천이라고 얘기나. 사천 짬뽕을 먹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저 진짜 다 제가 정치인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앞 사진 보고, 음. 야, 이런 사람들이 무슨 상인이지? 라고 어. 의구심이 있었는데, 아.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다 붙여놓으니까, 어떤 네. 사람 어떤 사람 붙여놓으니까, 네. 끔찍하네. 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기서 왜 만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애초에 네. 상인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고. 맞습니다. 만날 생각 없었던 거죠. 한두 분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음. 거고. 맞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음. 가서 뭔가 위로하는 걸 찍어야 음. 되니까, 네. 찍는 김에 한두 건도 치워버리자. 에. 말씀하신 대로. 에. 쇼도 하고 오자. 에. 그리고 음. 거기서 한껏 찍고, 음. 그다음에 바로 통제돼 있는 곳에 와서 음. 정치인들 만나고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음. 그렇게 사진을 갖다가 막 음. 언론에 뿌리고 그리고 튄 겁니다. 음. 술처먹으러 둘이 쇼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바로 갔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진 찍으러 간거주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음. 이건 무슨 행동이라고 봐야 될까요, 거의? 이건 뭐? 머릿속에 네. 없어요. 국민이나 피해자가 아예. 네. 아예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워져 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래부터 관심사가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거죠 근데 이게 사건이 너무 크다 보니까 227채가 다 타버렸다. 네. 네. 그러니까 민생 토론에 참 취소를 못 시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네. 안갈 수는 없고. 그 연장선에 있는 거죠. 옛날에 네. 수혜 났을 때, 가긴 네, 갔지만 네.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영서 죽었단 말이지. 그 여기서 물이 들어서 와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게 네. 그런 행동이 1 년에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어. 이태원에 가서는 네. 에이 어떻게 앞서야? 음. 뭐 누가 뭐 때리거나 뭐 그, 음. 그런 게 있었겠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흐름에서 이번도 나온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피해자의 고통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 근데 억지로 간 거죠. 억지로 갔으니까 뭐 그런 발언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뇌진탕. 뇌진탕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음. 그거랑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는요, 공포스럽다 못해. 이거는 진짜, 음. 계속 이렇게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사람 계속 이렇게 죽어나갈 거고. 네. 보세요. 그런데 사진은 이 새끼. <laughs> 불쌍해 보이는 것만 배포가 되잖아요. 그러까요 아니 그이 새끼 불쌍해 보이는 이 사진만 배포가 된다니까요. 사, 상인들은 아니 불란데 가서 왜 저짓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염장질를 일이 있습니까? 이 불란 집에 가가지고 둘이서 고기 구워 먹는 짓을 한건 똑같아요. 그 불에다가 맞아요. 네, 그런 그런 부채질 정도가 아니라 네, 약올린 거예요. 모두 모욕하고 모고 불란데 우리 사진 찍자 여기서 네, 거의 그거 아니에요 어. 지금. 와, 죽인다, 불! 와. 배경 좋지? 어, 배경 좋지? 어, 대표님, 여기서 한 번, 고생하고 기다렸다는 그런 거, 네. 나올 수 있게 한번한컷 찍으셔야죠. 그러니까요. 어, 그래? 그럼 주변에, 폐허된 어. 거를 같이 찍어봐. 네. 하, 튼 대단한 놈들입니다. 하여튼 뭐할 수만 있다면 사람 10채 앞에 놓고도 사진 찍을 놈들 아니겠습니까 그, 그런 놈들. 네. 아, 이런 놈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심리는 도대체 인간의 심리라고 할수 있나요, 이게? 인간이, 그,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형상이나 몸만 인간이라고 해서 인간이 아니고요.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야 인간인데,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이제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조상님들은. 네. 혹 그보다 더 심한 놈. 네. 개만도 못한 놈. 네.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성을 상실해. 인간이라고 볼수 없는 거죠. 이미 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욕이. 개만도 못한 놈들. 네. 개도 저러진 않습니다. 아, 맞아요. 예. 네. 개도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잖아? 그러면 네. 살리려고 해요. 깨킹되고. 그렇죠. 공감할 줄 알죠. 최소한. 사람과 같이 살던 개는. 네. 사람이 피해를 입고 죽어가면은 살리려고 한다고. 그럼. 오수의 개 얘기 모르십니까? 그러니까요. 불이 오니까 자기 몸에다 네. 물을 적셔가지고 주인을 갖다가 지키고 음. 자기는 기진맥진해서 죽었다는 음. 오수의 개 얘기를 보세요. 이 개만도 못한 것들아. 지금 그래서. 음. 우리 상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런데 서천시장 상인들이 너무 두 사람 모르네요. 윤한둘중한 명이라도 우리를 만나 위로해줬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음. 둘을 너무 모르는 거죠. 몰라요.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 어떤 인간인지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 인간들은 음. 윤석열은 뭐 개랑 비슷한 사람이다. 네. 어, 강자 앞에서만 꼬리치는 음. 그러니까 상인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짓밟을 대상, 공격의 대상, 학대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사람이다. 기분 좋으면 뭐 던져주고. 네네. 그리고 한동훈은 사진 찍을 때 배경 필요한 사람이다. 우쭈쭈해 줄 사람이 네.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저기는. 한동훈한테는 관심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고요. 한동훈이 이 성칫한 게, 한동훈은 관종이에요, 그야말로. 그렇죠. 자기한테 애정을 갖다가 퍼부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응. 보면 거의, 환장하는 거예요 거의 둘러싸여 있으면 아주 미칠라 그러죠. 예. 네. <laughs> 이런, 이게 도대체 네.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자세가. 굉장히 음. 굶주려서 그래요. 애정에 굶주려서. 예. 네. 아무한테도 사랑을 못 받아봤나 봐요. 그렇다고 봐야 됩다 아내한테도 사랑을 받아봤겠습니까? 정략결혼인데? 아, 아, 그럼요. 그거라도 됐으면 이렇게 나빠지진 않죠. 맞아요. 음. 갑자기 아이유가 새로 발표한 Love Wins All이라고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펑펑 울었거든요 음. 뮤직비디오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한마디로 네모로 상징되는 거대한 압제와그 음. 공포의 대상 그 대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음. 두 남녀 근데 여자는 입에 피어싱이 돼 있어요 음. 말을 못하게 어떤 놈이 막았다는 거죠. 음. 남자는 한쪽 눈이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못 봐요. 그쪽 눈으로만 본다고 볼 수도 있고, 그쪽 네. 눈으로 못 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음. 그런데 그래, 그렇게어압과 규제의 대상인데 이 둘이 사랑을 하는 거죠. 세상은 폐허가 됐는데 음. 낡은 그 캠코도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아름다운 음. 그런 풍요로 넘치거든요. 그니까 세상은 비디오처럼 보이는 대상으로는 풍요롭지만, 음. 지금 현실은 음. 이 젊은 세대들한테 너무나 척박하고, 음. 폐허 같은 곳이 됐다는 것을 음. 보여줍니다. 음. 그런데, 아이유가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그럼에도, 음. 왜 우리는 서로일까? 음. 이렇게, 그,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음. 한쪽에서는 이 아이유 같은, 지들이 보기에는 딴따라가 외치고 음. 있는데, 음. 이 나라를 갖다 책임진다고 하는 놈들은 가서 이러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인격의 어떤 높낮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비과학이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닌 존재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집권 세력, 일당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 사랑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할 줄 모릅니다. 자기 자식이건 아내건 부모건 간에. 인간에 대한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사랑을 못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딱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네, 네. 앞으로 더 많이 죽을 겁니다. 빨리 끝내지 않으면.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